안녕하세요. 훈타민의 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필터 교체형 전자마스크, 얼굴에 착용하는 공기청정기 같은 마스크, 마스콘 제품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네 가지 복합구조로 구성된 이 필터가 PM2.5 초미세먼지 98% 이상을 걸러준다고 하는데 정확한 효율은 98.76%라고 하네요. 그런데 정말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또 이 마스콘으로 얼마나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있는지 오늘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휴대용 미세먼지 계측기를 통해서 마스콘이 어느 정도의 성능을 지녔는지 확인해 보려고 해요. 처음 초미세먼지 수치는 30인데요. 마스콘이 동작하기 시작하면서 25, 23, 20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 17, 15로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12, 10을 지나서 보통 가정용 공기청정기의 측정 한계는 보통 5나 9인데 이 휴대용 계측기에서는 3까지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편집된 영상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촬영된 영상인데 놀라운 초미세먼지 여과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작아 보이는 필터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대부분 제거해주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마스콘은 KN95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중국 기준으로 0.3 마이크로미터의 미세한 입자를 95%까지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검증되었고요. 마스크 사용에 대해서 WHO에서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의 틈을 최소화할 것과 마스크에 습기가 찼을 때 즉시 새 마스크로 교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마스콘의 실리콘 소재는 우수한 밀착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단 호흡 밸브가 습기가 차는 걸 최소화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얼굴에 착용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라는 표현처럼 우수한 필터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마스크로서의 기본에도 충실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마스콘의 미세먼지 여과 효과를 확인해봤습니다. 훈타민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세요.